강원도 여행을 왔는데 오늘 강원도 여행 중에 국내 1호차 스트리트밥 모델이 있어서 외관이랑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틀려졌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죠. 먼저 외관을 이렇게 쭉 보면 기존에 있는 스트리트밥 모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딱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계기판입니다. 그 할리 특유의 클래식한 계기판에서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됐습니다. 뭐랄까 현대적이고 그런 맛은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클래식한 디자인, 클래식한 감성 이런 것들로 타는 건데 디지털화 됐다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브레이크아웃부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아웃의 계기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큰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작기도 하고 뭔가 계기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없어 보여요. 그냥 기존에 옛날에 그 클래식한 그 동그란 그 계기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생긴 계기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나올 정보는 다 나오고 굳이 할리 데이비슨이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디지털 계기판 옵션으로 들어가는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 있었죠. 색깔 막 변하는 거 있었잖아요. 절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쪽에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 그 옵션으로 한 70만원 줘야 되는 그런 계기판이 제가 봤을 때는 할리 데이비슨 계기판 중에는 가장 무난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계기판이 라이저 쪽에 붙다 보니까 여기가 휑해졌죠. 지금 여기 쉴드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 라이저가 기존에는 뭐 라이저를 뭐 교체하거나 크롬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라이저에다가 계기판 자체를 심어 놓다 보니까 뭐 크롬으로 교환한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모델 자체가 뭐 그 예전에 무광 아이언 아니면 스트리트 14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처럼 무광 스트리트 글라이드 그런 것들 작업할 때 무광으로 처리하긴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깜빡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유광으로 처리해 두고도 기스가 나지 않는 무광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 뭐 이런데 뭐 엔진 가드는 유광 있고 차대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랑 핸들이랑 이 계기판 자체가 이런 재질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할리를 사가지고 막 튜닝하고 커스텀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부 유광, 일부 무광. 그 무광 중에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광이 아니라 그 랩토 라이너라고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뭐 흠집도 잘 나지 않고 오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의 랩토 라이너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뭐 기스도 안 나요. 기스도 안 나고 이염도 잘 안 되고 뭐 관리에는 되게 편하겠죠. 뭐 강하게 물줄기를 쏜다든지 붓질을 해가지고 청소를 할 때 좀 수월하긴 하겠지만 통일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엔진가드 유광 뭐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크롬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컨셉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롬을 이렇게 통일하죠. 뭐 이렇게 커버까지도 크롬을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굳이 따지자면 세 가지가 들어간 거죠. 블랙 유광, 블랙 무광, 그리고 블랙 랩토 라이너. 약간은 왜 이런 바이크들을 접할 때 보면은 통일성 있게 이런 걸 깔맞춤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주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게 저도 이제 할리 데이비슨 2012년식부터 접하다 보니까 2012년식부터 스마트 키가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2012년식부터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차부터는 스마트 키에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삑삑 하면서 경보 해제가 된 그게 삭제됐다고 합니다. 경보 자체는 그냥 살아있지만 그 소리 나는 부품을 뺐다는 거죠. 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지만 2주 이상 세워놓으면 뭐 그 경보기 자체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리 나는 스피커 부품을 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키는 살아있으면서 경보기를 삭제했다. 어떤 개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순정으로 다 붙여져 있던 그러니까 기본적인 옵션이 아니라 순정으로 그냥 붙여져 있던 그 기능에서 그걸 뺐다는 거는 방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자꾸 배터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 스마트키에서 경보기 자체를 삭제한 건지 아니면 소리 나는 게 귀찮아서 스피커를 그냥 삭제한 건지 그거는 할리 데이비슨의 그 영업사원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보기 기능이 꼭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19년식, 그러니까 2020년식 이전, 2020년식을 포함한 그 모델을 구매해서
경보기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 신형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경보기를 추가로 장착해야 되는 그런 추가 지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컨트롤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은 없습니다. 징하게도 써먹죠. 스포크휠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당연히도 주부가 들어갑니다. 노즈 방식으로 조금은 개선될 만도 한데 스트리트밥 자체가 클래식을 고집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그 할리 데이비슨의 팬 아메리카 요거 듀얼 퍼포즈 모델을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완전히 뭐랄까 특이한 컨셉의 뭐 그런 바이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차만 스포크휠에 유일하게 튜브 리스 방식을 적용됐고 할리 데이비슨에서 적용되는 스포크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부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식한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부 타이어가 훨씬 좋다고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뭐 갑작스런 펑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튜브리스처럼 떼워가지고 주행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차를 불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LED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전구 방식 그러니까 클래식한 전구 방식에서 뭐 옵션으로 헤드라이트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는 완전히 개선된 LED 헤드라이트 전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지 카메라에서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기 보면은 LED 칩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나 아래 LED 칩이 장착된 걸 볼 수 있고 나중에 이거 키운을 하게 되면 동그랗게 그 엔젤링이라고 해요. 데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 옵션으로 살 수 있었던 LED 헤드라이트보다는 조금 시인성은 떨어집니다. 야간에 주행할 때 굉장히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수준은 제가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제가 주행할 때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면 대낮에 이 헤드라이트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기존의 LED 헤드라이트,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 순정 LED 헤드라이트보다는 조금 밝기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 안에 LED 칩이 들어가 있고 반사판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방식인데 반해서 기존의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 칩이 안에 들어있고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직광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게 조금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돋보기를 이렇게 쏘는 거하고 반사판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비춰지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량의 손실도 있겠죠. 왜냐면 반사돼서 이렇게 쏴지니까 그래서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 뭐지? USB인가? 이게 뭐야? USB구나. 이거 원래 순정인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만약에 이게 순정이라면 할리 데이비슨도 순정 USB를 달아놨다는 얘기가 되죠. 기존에는 막 그립 있잖아요. 이런 그립, 순정 그립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USB 심어가지고 막 차제에다 이렇게 매달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제 열선 그립으로 교체됐지만 기존에 이제 순정 그립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할리 데이비슨을 산 다음에 그립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타다가 그립을 할리 데이비슨의 뭐 튜닝 그립 그게 브랜드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크롬 엄청 발라져 있는 그런 브랜드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하게 되면 그 그립을 찢어서 버리지 않고 그걸 또 활용하죠. 이렇게 순정 그립 오려가지고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그 시거잭을 여기다가 심어 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묶어줍니다. 이게 개인이 작업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에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케이블 타이어로 이렇게 쫌매가지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시거잭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런 작업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저게 순정 USB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슬쩍 봐가지고는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순정이라고 하면은 위치가 조금 아쉽다는 거. 이 USB를 장착했다는 거는 분명히 뭐 충전을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수납은 없는 충전기만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USB라면 뭐 혼다나 BMW 뭐 이런 것들처럼 USB 단자 옆에 작은 수납 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뭐 구조상 어디다 수납 뭐 넣을 수도 없고 투어링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무릎 페어링을 장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이쪽에다가 연결해서 무언가를 보조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이 차는 뭐 그렇게 탄 차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뭐 도심 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차다 보니까 수납은 없는 채로 USB만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끊어지더라도 요거는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나름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었네. 뺄 때 방수도 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핸드폰 거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USB 빼가지고 쭉 당겨와서 여기다가 뭐 치렁치렁 감아서 여기다가 딱 핸드폰 거치를 하겠죠. 근데 요즘은 무선 충전들 많이 하니까 저 USB 타입은 굳이 뭐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장에다가 전기 장치를 활용할 때 USB 타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선 자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착해가지고 라이더 자켓이나 장갑에다 이렇게 꽂는 그런 방식이라면 좀 다소 치렁치렁하지만 추가적인 뭐 작업은 필요 없겠죠. 근데 요즘은 뭐 보통은 보조 배터리 끼고 그렇게 열선 자켓 쓰니까. 그리고 이거는 차주한테 차주한테 들었던 또 한 가지. 보통은 이제 스텝에 많이 붙어 있었던 그 뱅킹 센서라고 있잖아요. 이 뱅킹 센서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뱅킹 센서가 이제 코너링을 한다든지 할 때 바닥에 먼저, 차체보다 바닥에 먼저 닿으면서 드륵드륵 긁어서 더 이상 눕지 않도록 해주는, 이름은 센서인데 사실은 그냥 막대기, 쇠막대기 하나 달아놓은 그런 건데 요거를 삭제했네요. 이게 저도 아이언883 탈 때 요게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요거 장착하려고 물어봤더니 5만원이었나? 쇠대기 요만한 거, 새끼손가락만한 거 요거 하나가 5만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냥 같은 사이즈의 무드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뭐 이렇게 꽉 잠그면 되긴 하겠지만 뱅킹센서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 빼가지고 또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당연하게도 엔진입니다. 엔진 기존에 뭐 1584, 2012년식에서 1584 스트리트밥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버전 바로 마지막 같은 경우는 1745인가 1700cc 정도 되는 107 엔진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 엔진이었는데 107, 114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큐빅 인치라고 하니까 뭐 2.5살 곱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엔진이 틀리면 뭐 104, 103, 103 엔진, 뭐 107 엔진, 114 엔진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1300cc, 1200cc 이렇게 불리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14 엔진 신형, 그러니까 이게 1800cc지? 1864cc 엔진 자체가 1864cc 기존에 예전에 그 할리 데이비슨 투어링 라인업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엄청 큰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발열도 되게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힘이나 이런 것들은 살리면서 발열을 또 잡아야 돼요. 물론 공랭 엔진이니까 어느 정도 달려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식는 그런 방식이지만 시내 주행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1800cc 열은 정말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냉각 방식의 작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순행 방식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순환시킬 때 엔진 내부를 이렇게 윤활시켜주면서 바로 다시 엔진 오일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을 한번 거치면서 지나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한 번 더 냉각을 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 이 냉각핀을 통해서 엔진 자체를 열을 식히기도 하지만 이쪽을 통해서 한 번 더 오일을 냉각시켜주면서 자동차의 엔진 열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적용된 게 아니라 기존에 뭐 투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용했지만 순행 방식의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실패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 냉각 방식의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을 달면서 최대한 뭐 환경 규제 유로 4, 유로 5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랄까 뭐 새로운 신기술을 막 적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08년식 1200GS 같은 경우도 냉각이 엔진이 밖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냉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만 이렇게 오일 냉각 달려있던 거를 보면 할리 데이비슨 이런 방식이 굉장히 신기술은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사제로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부착해주는 그런 옵션을 팔기도 했었고 뭐 효율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순정화하는 이런 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공랭 방식의 할리 데이비슨에서 공윤행 방식, 그러니까 순행이 아닌 공윤행 방식의 할리 데이비슨으로 변화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팻 아메리카처럼 순행 방식으로 변화하고 스포스터 시리즈처럼 순행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엔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시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공랭 방식을 좋아하고 공랭 방식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유저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의 그 빅트윈
엔진, 그런 엔진을 이제는 놔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이 엔진 자체를 뭐 이제 앞으로는 신차로 오기에는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뭐 기껏해야 뭐 1, 2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랭 방식, 공륜, 정확하게 말해서는 공륜행이지만 공랭 방식의 할리 데이비슨을 원한다면, 그리고 또 중고가 싫다면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내 차를 빨리 선택하는 게 기존의 공랭 방식 할리 데이비슨을 소유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이크를 직접 운행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집으로 갈 거예요. Let's go!